성은 윤 씨고요. 네. 생년월일은 2003년? 네. 5월 2일이에요. 2003년이면 몇 살이죠, 지금? 지금 20살. 아. 여자분, 여자입니다. 네, 우리 양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분을? 아니, 양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양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예요. 여자? 이분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점을 보고 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해야 되니까. 성격이 화통한데. 성격이 화통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철부지 지부지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자존심. 자격지심도 세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 보이는, 우리가 쉽게 해서 뭐 인스타 층이라든지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나 이런 빌런들 사람, 빌런 이런 사람이 허세충 같지. 약간 좀 그런 것도 보이고, 좀 아직까지는 애기야. 나이를 떠나서 생각하는 게 얘기고, 지금 당장만 숨기면 뭐든 괜찮겠지라는 그런 철다가리 없는 생각을 갖고 있어 얘가. 그리고 그냥 뭐 아니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갖고 있고요. 조금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향후 미래는 좀 어떨 것 같아요? 미래요? 내가 보기엔 성격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 성격을 고쳐야 된다? 미래를 성격을 고쳐야 미래가 보인다. 왜냐면 성격을 안 고치면은, 그러니까 자리는 자기가 뭐가 됐든 간에 어느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든 빛을 발휘하는 사주는 맞으나, 문제는 뭐냐면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스스로 성격을 못 고치면은 나만 잘났다고 살 수는 없다. 인생은 더불어 사는 거다 라는 걸 이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지금 현재 해운년의 운으로는 조금 많이 구설 시비가 조금 있어서 좀 뭐 일이 좀 많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뭐 이제 20살이면 이제 뭐 대학교가 됐든 뭐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 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내가 밖으로 좀 돌아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쉬었다고 움직여라. 그러면은 또 네가 또 이름날 일이 있다. 1년 정도 네가 조금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보여지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얼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얼굴을 막 들이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뽐내는 약간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아, 이분이 누구냐면요. 네. 그 골프 아세요, 선생님? 골프는 알죠. 칠수 네. 몰라도. 골프 선수 중에서 이제 네. 요번에 조금 논란이 있던 윤이나 선수인데 제가 여쭤본 건데 누구지 몰라요. 골프를 안 좋아했어. 저도 별로 안 좋아했다가 논란돼갖고 봤어, 솔직히. 아무튼 이분의 향후는 좀 다시 빛은 발휘를 하는데 일단 성격 네. 개선을 조금 먼저 하셔야 돼. 성격을 좀 바꿔야 된다? 네. 뭐 아직 어리니까 뭐 지금 좀 큰 실수를 좀 했거든요, 그쪽 사이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지 모르니까 왜요? 골프를 안 치니까. 아무튼 이제 빛은 발휘한다, 나중에. 네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반성하고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네요. 얼굴 엄청 이쁘더라고. 아니, 내가 보이는 게 그 자기를 막 자기가 이쁜 거 너무 잘 알아, 자기 자신이. 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할머니 말을 하면 이쁜 년이 지랄 연병하고 앉아 있네 할 정도로 혼자서 지랄 연병을 많이 하는데. 정신 차리고 조금 제가 좀 자석하고 있으면은 또 제가 또 이름 날 일이 분명히 또 있어. 이름이 안 날 수는 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한 뒤에는 본인 요구로 돌든 아니면 조금 내가 뭔가 템포를 좀 낮추든 좀 숙이고 있으면 다시 또 재기하거나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예요. 고무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